안녕하세요. 참기단연 이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과 기름종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끼리 파란 기름종이로 얼굴에 올라온 기름을 따가 본 적이 한 번씩 있으신가요? 얼굴에 유달리 기름이 많아 보인다던가 여드름 피부라서 평소에 얼굴에 유분이 많을 때나 화장을 고칠 때 등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았을 기름종이는 여드름에 어떤 영향을 주며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먼저 얼굴에 올라오는 유분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유분을 생성하며 유분은 피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막에 해당합니다. 이 유분 자체는 피부 장벽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히 존재하면서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흔하게 쓰이는 말이 유수분 밸런스라는 것입니다. 기름종이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얼굴의 기름기를 살짝 걷어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름종이를 쓰게 되면 피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처럼 올라온 유분을 지나치게 걷어내게 됩니다. 보호막을 잃은 피부는 수분을 잃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피지선은 유분을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표피층에서는 과각질을 형성해서 더욱 모공을 막아 여드름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시의 물리적 자극 또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통 기름종이를 사용하는 분들은 파우치 속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을 하곤 합니다. 사람마다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위는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해당 부위의 기름종이 사용이 반복되게 됩니다. 대부분 T존 혹은 U존인데 그 부위들은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면포의 염증화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형태가 좋지 않은 여드름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적절하고 각질 탈락이 제때 잘 일어나며 피부 자체의 항상성이 잘 조절되는 건강한 피부 환경이 될 때 안정되게 됩니다. 적절한 혈류 공급, 안정적인 피부 온도 유지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름종이 사용의 여부는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화장을 고치거나 부분적으로 과다한 유분기를 꼭 제거하고 싶을 때는 과하게 문지르는 방식이 아닌 독소적으로 살짝 찍어내는 정도로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드름과 기름종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한 기름종이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